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지 정글러 클리드 김태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DRX와 패승승에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아마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 싸움으로 해서 좀 이득을 봤었어야 됐는데 소규명한 타나 그런 데서 좀 밀려가지고 첫 번째 경기를 좀 내줬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부터는 저희도 맞춰서 그냥 주도권 있는 픽을 하자 해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약간 유미가 티어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미가 나오게 되면 칼리볼베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픽이 된다고 그러면 적팀이 약간 맵을 반으로 가르거나 아니면 바텀에서 다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모션을 많이 취할 거라서 그것만 방지하자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저희가 그게 잘 작용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 딜러가 엄청 고정 딜러가 룰러 선수 이지리얼밖에 없어가지고 적팀이 어떻게든 간에 그냥 이를 물고 제혁이를 죽일 거라서 저희 다 생각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도 자기가 안 물릴 거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좀 잘 나왔던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좀 약간 아마추어라는 그런 신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 전 경기나 대회에서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꾸준히 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른 선수들보다는 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왜냐면 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평소랑 다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단장님이 삭발하는 것도 삭발하는 거겠지만 저희 성적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데만 좀 몰두했던 것 같아요. 뭐 단장님이 약간 저희한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막 엄청 우승권 팀이고 막 그리고 뭐 진짜 뭐 반지 원정대다 막 그러는데 저희 아직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야 될 양도 많고 그리고 애들끼리의 호흡이라든가 그런 것도 엄청 좋아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냥 솔직히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성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KT에 있긴 했지만 아마도 저는 좀 KT에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하위권도 하위권이었겠지만 상위권에서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닮은 거는 좀 약간 없지 않아 있고 일단 머리 스타일 자체가 좀 약간 비슷하게 자른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보성이도 저는 비주얼도 좀 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이나 그런 데서 갈 길을 멀기 때문에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조합을 되게 엄청 신선하게 짜오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만 주의하고 저희 실수만 없으면은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없지 않아 허전한 느낌은 있는데 아마도 어느 상황에서나 좀 더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목표는 솔직히 매 시즌 올해마다 매년마다 발전하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팀적인 목표는 솔직히 다 같이 바라보는 우승이 먼저인 것 같아서 다 같이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한 폐렴 그 코로나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들 진짜 엄청 조심하시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대한 손발 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